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파프 선생님들, 미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온 곳은 볼티모어 이너 하버.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고 제 많은 국수님들이 볼티모어 안 오냐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얼른 말해드릴게요. 미카가 캘리포니아 서부 쪽에서 워싱턴, 시애틀 이 서부 쪽에서 이렇게 지냈었잖아요. 저는 동부 쪽을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딱 6년 전에 2018년도 2월달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렇게 2월달에 제 와이프랑 이 자리에서 이 하드락 이 뒤에 배경으로 여기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동부 처음 온 거였고요. 온 이유는 제 군대 후임 두 명이 어학연수를 왔었어요, 이 근처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동생, 정말 인생의 친동생 같은 애들이라서 제가 여기 와서 와이프랑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친구들 만나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같이 시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기 와서 제가 가본 곳 여기 왔었고 그때 당시에 백악관은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가보고 싶었지만, 그리고 카지노를 제가 몇 군데 갔었어요. 라이브 카지노, 그리고 볼티모어에 있는 호스슈 카지노, 그때 당시 막 오픈했을 때. 그리고 제 후임 둘 제 렌트카 태우고 아틀란틱 시티 운전 장시간 운전을 가서 이렇게 카지노 구경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 가슴 아픈 이야기. 그때 저희가 새벽 비행기로 시애틀에서 타서 여기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체크인이 안 됐습니다. 다운타운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이 안 돼서 호울스슈 카지노를 갔어요. 잠깐만 와이프한테 와이프를 꼬셨죠. 제가 잠깐만 가서 오픈 뭐 기다릴 데 없으니까, 후임들은 또 학교 가 있었고 그때 잠깐만 가서 시간 보내자 이러고 갔는데, 그때 여행에서 쓰려고 갖고 온 현금을 다 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00불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큰 돈이었어요. 지갑이 잘 안 다치는 후임들, 제가 사랑하는 동생들 만나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쓰려고 갖고 온 현금, 두둑한 현금을 그 호울스슈 카지노 가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잃었어. 한 시간? 뭐에 홀린 것처럼. 그러고 나서 호텔 체크인하고 제 후배들 학교 끝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여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은행에서 돈을 더 찾았죠. 근데 제가 생각한 돈을 넘어서 돈을 썼으니까 좀 출혈이 컸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 그 후배들 제가 얼마나 사랑하냐면 정말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아직까지도 친동생처럼 이렇게 연락하면서,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면서 지내면서 한국에 있어요 지금은. 그 친구들은 그런 사이예요. 그런 슬픈 이야기. 자, 여러분, 볼티모어 이렇게 왔고요. 이제 얘기 그만하고 자, 오늘 볼티모어 투어 한번 가볼까요?
Let's get it. 자, 여러분, 이렇게 밥 먹으러 도착했는데 잠시 주변에 이런 고풍스러운 집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아주 고풍스러운. 자, 여러분, 제가 밥 먹으러 온 곳은 이너 하버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있는 LP Steamers, 이 메릴랜드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2층에도 저렇게 자리가 있고 사람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앉았고요. 메뉴 받았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저희 한 30분 정도 기다려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어요. Hey, how are you? 자, 여러분, 이렇게 음식 시켰고요. 제일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가 있는지. 버티몰 경기장, 야구 경기장 가본 적 있었는데. 이거 오락실도 있고. 야외. 아, 여기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와이프는 레모네이드, 저는 콕 제로, 그리고 장비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쏟아주고 갔어요. 너무 재밌다. 나왔습니다. 따뜻하고. 블루크랩, 한국에서 간장게장 해먹는 꽃게죠? Let's try. Go ahead. 먹어볼게요, 여러분. 뜨거워. 자, 바로 한치 튀김, 오징어 튀김이죠, 한치. 바로 나와가지고 꽃게 먹기도 전에 이렇게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볼티모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Let's get it. 자, 여러분, 게 너무 맛있어서 두 마리 더 시켰고요. 나왔다. Thank you. 두 마리 더 시킨 거. 더 큰 놈으로 두 마리 더 시켰고. 그리고 이거 샘플러, 새우, 홍합, 스캘롭, 그리고 오이스터, 조개, 그리고 랍스터. 여러분, 이게 $30. 보통은 신선한 이런 랍스터 하나가 $30인데 전부 다 해서 $30. 맛은 안 먹어봐도 지금 전부 다 맛있습니다. 먹어볼게요. Let's get it.
스포카프 우스님들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고요. 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여기 안 오 보신 분들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 여행 오시는 분들 정말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조금 소스가 짤 수 있어요. 근데 털어내고 먹으면 되니까 지금 입이 얼얼한데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미국 50주 여행하면서 먹은 해산물 중에 미국 해산물 레스토랑 중에 단연코 탑입니다. 탑. 자, let's get it. 제가 들린 곳은 코스트코 아니죠. 코스트코 주차장 바로 옆에 라이브 카지노. 제 슈퍼파프 우스님들,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제일 많이 유명한 인기가 좋은 카지노라고 합니다. 많은 구스님들이 여기 라이브 카지노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6년 전에 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뼈아픈 기억이 있는, 그때 볼티모어 홀슈 가가지고 3,000불 넘게 잃고 또 여기 와봤었는데, 여기 와서도 1,000불 넘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정말 큰 돈, 지금도 큰 돈이지만 잃었던 뼈아픈 기억을 나에게 남겨준 카지노. 그때 당시에 코스트코 바로 옆에 있는지 몰랐고요. 아마 없었는데 6년 동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몰랐습니다, 코스트코 있는지. 근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코스트코가 있네요. 자,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에 여기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메릴랜드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미카 채널 만들어서 6년 뒤에 이렇게 카지노 투어하고 미국 투어하면서 이렇게 또 오게 되네요. 자, 카지노 오면 제일 멍청한 게 뭐다? 잃은 돈 본전 생각하고 하는 거죠. 물론 어리석은 거 알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디파짓 해놓은 돈 조금이라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여러분, 이렇게 호텔 쪽으로 들어왔어요. 코스트코 파킹장 바로 옆에 제일 가까운 입구로 들어오니까 호텔 체크인하는 곳인데, 예전에 왔을 때 이런 거 없었는데 새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뭐 다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와,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놨네. 자, 여러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엄청 많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던, 제가 그때 뭐 한 번 와봤지만 6년 전에 기억하고 있던 그런 카지노가 아니에요. 뭔가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깨끗하고 그리고 더 확장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대박, 한국말 있어요. 단오절 용선축제. 무슨 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아저씨 와 있네요. 여기 한국 식당이 있어. 코호 코리안 하우스. 와, 밥 먹고 왔는데
대박이다. 야,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데 한국 식당이 있어요. 대박입니다, 국수님들. 자랑스러운 한국 식당이 이렇게 멋진 곳에 자리하고 있네요. 방금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호, 렛츠기릿. 자, 슈퍼파프 스님들 라이브 카지노 와가지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와, 500불짜리 공 있다 여러분. 500불짜리 1센트 머신인데 500불짜리. 자, 제가 오늘 선택한 머신은 그랜드가 1053불, 메이저 이거 보고 앉았어요. 22,119불, 마이너 50불, 미니 10불, 메이저. 자, 여러분, 100불 갖고 이 메이저 잡으면 제가 여기 6년 전에 와서 디파짓 하고 간 돈 두 배 정도로 찾아가는 건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불 넣었고요. 1불 50 가볼게요. 1불 50. 소리 좋다. 자, 여러분, 이 머신 보너스는 2, 3, 4 줄에 이거 심벌 많을수록 좋고요. 최대한 9개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동전이 한 줄에 3개 이상, 줄이 딱 3개 있죠. 윗줄, 중간, 밑에 줄, 한 줄에 3개 이상. 제 영상에, 제 채널에 담은 적 있는 머신입니다. 와일드. 라이브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은 거는 노랫소리가 크지가 않아서 좋네요. 자, 오늘 재밌는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용하니까 잠깐 얘기하면서 갈까요? 제 글에 뭐 이제 돈이 없냐, 왜 이렇게 배팅 적게 하냐, 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좀 관련된 글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창기 제 채널 찍었을 때보다 요즘 많이 배팅 적게 하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뭐 물어보신 대로 돈이 없습니다. 여행할 돈은 있는데 카지노에서 막 크게 배팅하면서 제가 지금 채널을 운영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아요. 하나만 더! 따! 이거 욕이 나오면 보너스 걸린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여행하면서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히 앞으로 길게 가기 위해서 배팅이 좀 적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부담도 덜 되고, 제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수님들, 제가 여태까지 채널 운영한 지 1년 6개월 됐어요.
RV 캠핑카 타고 여행한 지는 1년 됐고요. 1년 동안 RV 캠핑카 하면서 1년 동안 쓴 돈만 말씀드리면 한 30만 불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제가 쓴 돈이 많이 썼죠. 지금도 제가 유튜브 통해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조심히 가야 되는 이유가 오래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년 동안 30만 불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방법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알죠. 왜냐면 여행 시작할 때 정해놓고 분리해놓고 이런 돈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30만 불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만! 나 이거 나왔으면 기분 좋은데. 자, 그러니까 제가 뭐 계속 이렇게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페이스대로 조절해 가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님들과 여행 오래 하면 재밌잖아요. 아, 여기 떨어졌어. 이거 20불, 10불, 20불 합치면 50불 얘 빼고.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뭐 이런 마음에 있는 고민 같은 거 얘기해도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let's get it. 오늘 무조건 따서 갈게요. 지금 읽고 있지만 자, 마지막 스펜. 자, 여러분 58센트 눌러볼게요. 어림없죠? 잠시만요. 이 게임 너무 재미없게 풀렸다. 첫 스타트 50불만 더 넣어볼게요. 자, 50불 넣고요. 2불 50센트씩 가볼게요. 50불 넣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따 자, 보너스 아무거나. 자, 따 여기 피라미드인가요? 저거 물속에, 물속 안에 있는 성. 자, 절반 들어갔죠. 50불에서. 자, 첫 번째 머신 착하연. 따, 이거 살렸으면 용서해줬다. 아, 마지막 스핀이었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머신 정말 더럽게 운없게 끝났습니다. 보너스 한번 못 보고 너무 재미없게 끝났다. 아, 라이브 다시 한번 느껴지는 어떤 높은 벽, 장벽.
자, 두 번째 머신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온 것은 여기에 이렇게 또 처음 보는 라이브로 진행하는 블랙잭이 있어요. 근데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머신에 앉아가지고 저쪽, 잠시만요, 제가 돈부터 넣고요, 100불 넣고 저 앞에 왼쪽에 보면은 여자분 서 있죠. 저분이 카메라 앞에서 딜을 하고 여기서 배팅해서 같이 카메라 라이브로, 잠시만요, 블랙잭. 자, 이거 지금 저 앞에 있는 여자분 하는 거고요. 자, 배팅을 일단 첫 스타트 10불만 가볼게요. 10불. 여기 딜. 자, 저는 4, 딜러 6, 저 7. 이분은 19, 저는 11, 20, 딜러 6. 더블 다운 해야죠, 이거 무조건. 더블 다운 할 시간도 없이 카드 나왔습니다. 저 21, 21. 딜러도 21. 근데 10불 이겼어. 왜? 아, 본전. 자, 제 본전 여기 100불. 지금 비겼어요. 21 자꾸 비겼습니다. 자, 20불 배팅. 더블 다운 어딨지? Can you tell me when you see double down? Later? 제가 더블 다운 버튼을 놓쳤어요. 근데 어쨌든 비겼으니까. 자, 저 5, 딜러 7. 오케이, 여기 있네. 자, 저 힛. 15. 15에서 받아볼게요. 버스트. 25. 딜러 17. 어차피 죽는 거였죠? 자, 80불 남았습니다. 30불 배팅. 30불 배팅. 저는 6, 딜러 7, 저 13. 제 차례. 5초, 4초 받아볼게요. 17. 그만 받을게요. 과연 12, 16. 버스트 먹었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자, 여러분, 지금 100불 넣고 110불, 10불 따고 있어요. 10불 따고 있는데 여기에서 40불 배팅해 볼게요. 자, 20 잡았다. 40불 배팅인데 20. 이거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재밌네요. 더 믿음이 가요. 저는 스탠드. 이거 놓칠 뻔했어. 저 스테이. 왜 이러지? 딜러 버스트. 40불 먹었다. 제가 40불 배팅한 금액까지 해서 80불 돌았다는 뜻이에요. 80불 이긴 게 아니고 40불 이긴 거죠. 근데 총 80불 다시 갖고, 자, 다시 얼렁 40불. 자, 여러분, 이게 컴퓨터가 하는 것보다 뭐 어떻게 카드패를 섞어놨던, 어쨌든 라이브로 이렇게 하니까, 저 앞에서, 제가 지금 보는데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40불 또 배팅해 볼게요. 저는 9, 딜러 8, 16. 자, 이 사람부터죠. 저 여러분 안 받아볼게요. 안 받아볼게요. 16 안 받아볼게요.
자, 딜러 14, 버스트 17. 아, 14에서 버스트 됐을 수 있었는데, 아, 아깝습니다. 자, 다시 110불. 자, 30, 40불 배틀. 여태까지 카드 나온 숫자. 자, 블랙잭, 블랙잭. 블랙잭 가자. 블랙잭. 여러분, 블랙잭. 이거, 제가 30불 배팅했거든요? 얼마 주나? 66불. 딜러 17. 제가 30불 배팅했으니까, 36불. 36불 이겼네요. 30불 배팅해서 블랙잭 나오면 36불 주네요. 현재 146불 있어요. 20불만 가볼게요. 20불 배팅. 저는 7, 9, 딜러 보이는 숫자가 8. 저 9잖아요. 더블 안 하고 히트할게요. 하나 받아볼게요. 더블 안 하고. 18. 괜찮다. 자, 과연 딜러 몇일까? 뭐야. 딜러 10 일단. 20. 와. 졌습니다. 20불 졌어요. 다시 20불. 18 비기기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쵸? 자, 20불 배팅해볼게요. 자, 제가 받은 숫자는 13. 딜러가 보이는 게 10. 저 받을게요. 15. 하나 더. 25. 오바, 오바. 자, 딜러 어차피 20이었어요. 자, 여러분, 저 100불 놓고 106불 남았다. 자, 40불 가볼게요. 40불. 저 6불 따고 있어요, 현재. 40불 가볼게요. 지금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오셨어요. 여기 작은 화면에 라이브로 지금 저 앞에서 있는 분이 보입니다. 딜러 에이스 잡았다. 저는 14. 40을 뱉었는데 인슈런스 안 합니다. 인슈런스 안 할게요. 딜러 블랙잭. 66불 남았어. 자, 20불 가볼게요. 자, 저는 3 아니면 13이죠. 딜러 보이는 숫자가 10이고. 받을게요. 18. 스테이. 과연 17 먹었다. 딜러 17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지금 있는 돈이 86불. 50불 가볼게요. 50불. 아, 딜러 10 깔았어. 자, 저는 7 아니면 17인데. 딜러 보이는 숫자가 10.
받을게요. 저 13 하나 더 받겠습니다. 18 스테이. 과연 딜러 13 21 오 마이 갓. 13에 8 받았어 딜러. 뚜껑 열립니다. 자 올인 36불 남은 거 다 갈게요. 야 50불 갔는데 13에서 8을 받아 딜러가. 자 과연 블랙잭. 블랙잭 아니다. 전 7 아니면 17. 딜러 2 보이고 하나 받아볼게요. 자 17 멈출게요. 딜러 뭐야 13 17 푸시 비겼어. 자 똑같이 36불. 자 저는 7 아니면 17 딜러 보이는게 9 받아볼게요. 19 괜찮다. 19 괜찮다 그죠? 또 비겼어. 연속 두번 비겼습니다. 다시 올인 36불. 자 숨을 잡았어. 숨을 엄청 센 숫자죠. 딜러가 보이고 있는 거는 2. 7 15 버스트 먹었다. 자 여러분 현재 72불 갖고 있어요. 제가 똑같이 36불 가볼게요. 자 이거 재미있네요. 가볼게요. 36불 배팅 딜러 10 저는 총 5 받을게요. 15 15에서 멈춰보자. 우리 받지 말아보자. 가끔 하는 짓입니다. 자 딜러 어차피 20 15에서 싸워야 되는데 최근 싸우라고 하죠. 근데 가끔 저는 이렇게 넘길 때가 있어요. 자 마지막 올인 36불. 딜러 에이스야. 난 스물인데 제 옆에 블랙잭 잡았어요. 제 옆에 딜러는 과연 딜러 블랙잭 아니다. 자 저는 안 받을게요. 스물이니까. 딜러가 4 19 먹었다. 자 다시 72불. 자 똑같이 36불. 자 다시 36불. 숫자 좋아. 20 딜러 9 저는 안 받을게요. 지금 다른 사람들 플레이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과연 딜러
12, 19 먹었다. 20로 먹었어요. 딜러 19. 자, 여러분 다시 좀 따고 있어. 108불. 50불 가볼게요. 50불. 저 18 나왔어. 딜러가 8인데 이거 안 찢을게요. 저는 그냥 스테이 하겠습니다. 9 두 개 안 찢고 스테이. 만약에 찢었으면 누구도 모르죠. 지금 카드 이렇게 노는 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 여기서 받았으니까 찢었으면 하나는 13, 하나는 19. 자, 딜러가 14.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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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먹었다. 50불짜리 먹었다. 자, 여러분 지금 저 현재 있는 돈이 158불. 158불. 자, 30불 가볼게요. 자, 따고 있습니다. 158불, 30불 배틀. 자, 이번 판 중에 딜러 에이스, 난 16. 최악이다. 인슈런스 안 하죠. 딜러 블랙장 아니야. 저는 받아볼게요. 17. 깜짝이야. 자, 스테이 17. 자, 과연 딜러. 야, 이번 판 중요하다. 자, 딜러 20. 여러분, 남은 게 128불. 20불 가볼게요. 20불. 에이스, 블랙쪽, 블랙잭, 블랙잭. 블랙잭 아니죠. 자, 여러분, 딜러가 보이는 게 5고, 제가 갖고 있는 6 아니면 16인데, 더블 다운 해볼게요. 자, 더블 다운 했습니다, 저. 자, 21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오, 제일 완벽한 숫자 5가 나왔어. 자, 과연 딜러는 뭘까요? 자, 딜러 과연 버스트 먹었어요, 여러분. 자, 168불, 168불 있습니다. 50불 가볼게요. 이번 판 중요합니다. 자, 50불. 자, 50불 배팅. 자, 야, 안 좋다. 딜러가 10이고 저는 13 받아볼게요. 과연 16. 그만 받을게요. 16에서 저 받았으면 버스트입니다. 7 나왔어요. 요쪽에서 받았는데 7. 과연 딜러 14다. 버스트, 버스트, 버스트. 나이스. 먹었어. 16의 스테에서 먹었어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이거 중요했다. 지금 현재 218불. 자, 218불, 18불 배팅해 볼게요. 18불. 자, 방금 전판 대박이었습니다. 50불 배팅에 16에서 스테이. 자, 17 지금 딜러가 보이는 건 5. 멈출게요. 안 받을게요. 자, 이거 먹자.
과연 딜러 12 17 비겼어. 다행이다. 어, 나쁘지 않았어. 비겼어, 비겼어. 자, 다시 같은 배틀. 제 미카 채널에서 블랙잭 처음 다룹니다. 이렇게 이런 블랙잭 저도 처음 해보고요.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 그리고 테이블 게임 블랙잭도 안 다뤘었는데 어쨌든 처음 담는 블랙잭. 딜러 8 저는 12 받아볼게요. 과연 버스트 22. 자, 여러분 블랙잭 100불 갖고 앉았으니까 100불 땄어요. 뽑도록 하겠습니다. 딜러 버스트 됐다. 12였어. 자, 여러분 100불 갖고 앉아서 100불 땄어요. 블랙잭에서.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랏머신에서 150불 잃었는데 블랙잭에서 100불 찾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불 마이너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영상 올릴 거 지금 가서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파워풀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자, 감사합니다. 렛츠 겟 잇!